잘해가지고요. 더 비싼 거 사주면 돼. 더 비싼 거 사주면 되잖아요. 이야. 생각해주면서 자기 실수업도 이제 더 길게 그러니까. 챙기겠다는 아 협상의 대가인데요. 아니 저 효자났네요. 어떻습니까? 야,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. 그리고 그래요? 너의 선택이 훨씬 더 멋있다야. 아빠는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얘기했을 것 같다고 했어. 공부 안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안 되려나. 이런 갈수록 훌륭한 질문이 처음 보네요. 갈수록 돈이 멋지다. 박수 한번 주시기 돈이 멋지다. 자 이번에는 유빈이의 마음을 맞춰봐. 유빈네. 문제 주세요. 네. 배가 고파 떡꼬치를 사왔는데 아하. 집에 와서 보니 주인 아줌마가 실수로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줬다면 아하. 유빈이는 어떻게 할까요? 아하. 1번 단골이니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다. 아하. 2번 당장 달려가 하나를 돌려드린다. 3번 엄마 아빠에게 여쭤보고 시키는 대로 한다. 4번 일단 먹고 나중에 꼭 돈을 가져다 드린다. 5번 아싸 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다 더 자주 애용한다. 아, 야, 떡꼬치. 어른들도 가게 갔는데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경우 갈등되잖아요.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갈등되세요? 전 갈등돼요. 엄마들은 그래요. 아, 그래요? 그럼요. 아, 그 돌려주면 되잖아요. 아니, 그래도 또 아껴보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. 아, 자, 그런 말이죠.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 생각에는요. 2, 3, 4번은 절대 아니고요. 네네. 첫 번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일단 먹든지 아니면 마지막 5번처럼 고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든지 여기 두 개 중에 무조건 일반한 쪽이네요. 다. 무조건 먹죠. 유빈이를 지금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. 유빈이는 이제 많이 제가.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. 리원 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3번. 에? 3번? 3번.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한다. 시킨 대로 한다. 엄마, 저거... 엄마 아빠 여쭤본다. 그래요.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요 엄마 당장 먹죠. 5번이잖아요, 5번. 5번이나 1번. 아, 5번이지. 아니, 아니 아예 그 가게 앞으로 안 갈 거예요. 뭉치죠. 혹시 들킬까 봐.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는요 그냥 더 이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할 거예요. 아, 왜냐면요 저 떡꼬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옛날 때 이거 저 네 개 먹은 적 있어요. 네 개씩. 아, 그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한다. 응. 어허. 우리 시우는 어떻게 할래요? 그냥 두 개 다 먹은 거는 괜찮을 것 같을 때요. 아 그냥 네? 막. 두 개 다 먹는 거 괜찮을 것 같다고요? 네. 네. 서비스로 생각하고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. 그럼 두 개 먹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도움으로. 저는 그냥 2번 해야죠. 2번. 당장 달려가 하나를 돌리자. 야, 방송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, 지금. 이미지 포장 엄청하네. 우리 또 어릴 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, 그죠? 네. 우리는 뭐 그냥 무조건 1번이죠. 그렇죠. 그냥 먹고. 그렇죠. 다시는 그 집에 가지도 않아요. 그건 좀 다르네. 우리 현석우는? 1번이요. 1번! 그거 봐. 하나 샀는데 두 개 줬어. 그냥 먹을 것 같아. 왜요? 왜냐면요. 네. 정성껏 만들어서 주는데. 예의가 아니지. 그 사람 거기가 있지. 그래서 정성껏 만들어서 줬는데. 그래. 그렇죠. 그래서요. 하나만 돌려주면요. 너무. 그치, 주인이 너무 기분 나쁘지.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해서요. 그렇네. 실망하지 않고 일부러 준 건데. 그럼요. 서비스 일부러 넣어준 건데. 애가 아, 됐어요. 안 먹겠습니다. 안 먹습니다 하고 돌려주니까 실망할 수 있으니까. 그렇지. 야, 맞네. 저, 그러면 저기 현석은 떡꼬치가 아니라 저기 연필을 샀는데 두 개를 주면 어떡할 거예요? 정성껏 팔았는데. 정성껏 팔았대. 다시 하나 돌려주면 좀 더 곤란하지 않을까. 귀여워서 줬는데 무조건 실망한데 그죠? 정성껏 팔을 때요. 뭐 현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요. 일단은 현서는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초지적을 설명하고. 아 가게. 예, 그렇게 해야겠죠. 뭐야? 네. 정성껏 팔았는데도. 정성껏 팔았는데.
아, 그러면 가서 그래 정성껏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인사하면 되겠다, 그렇지? 응. 어, 그래 그래. 알았어. 알겠습니다. 자, 잘하세요. 저기.